3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40분경 대불 3공장의 1베이 소조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51세의 추부에 종사하는 박안전 씨에게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대불 공장부 네어비팀에 속해 있던 그는 그날 8188선박의 희삼구 A2128-5m의 플랫바를 배열하는 작업을 맡았다. 작업 과정에서 박 씨는 키자형 지그를 사용하여 부재를 약 300mm 높이로 들어올린 후 그 아래에 받침 지그를 삽입하려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재가 T자형 지그에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좌측 두 번째 손가락 끝단이 협착되면서 끝마디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사고는 단순한 물리적 사고를 넘어서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 개인의 주의 깊은 관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사고 당시 박안전 씨는 그 어떤 예방 조치도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적 장치의 예측 불가능성과 인간의 한계를 상기시켜준다.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때로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와 위험요소 사전 파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작업자는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위험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안전은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